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드디어 PCR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좀 하고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 무장 후 밖에 나오고.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설마 비 오는 거 아니겠지? 그거였나? 지금 비가 올 것 같아. 여기서 건너서 가야겠다. 사람들 안 마주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가자. 난 참 젊게 사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정말 마이크도 안 가지고 나오고 일로 가면 되지롱.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오즈모 포켓2 이럴 때 되게 좋아. 사람들이 좀 약간 신경 쓰일 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삼각대에다 껴 갖고 다니니까 셀카봉이 까갖고 가고구나 지금. 그러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 아 근데 나 이거 걸었는데 힘들어. 뭐지? 너무 안 걸었나? 그치? 확실히 안쪽으로 해서 가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 사실 아파트 쪽에 지름길 있거든요. 수원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동수원병원 갈 것 같아요. 집 앞에도 PCR 검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동수원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이쪽 갈까? 내려가기 싫은데. 잠깐만. 사람들. 근데 이게 되게 편한 게 그리고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기 내려가기 싫어.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오늘 화이트 컨셉. 근데 이거 사실 사놓고 안 입었었는데 왜냐면 너무 두꺼워서 겉옷으로 입으면 되네 이거. 그리고 이 바지도 좀 약간 아이보리 바지가 플리츠라 좀 애매했는데 여기다 입으면 된다. 정말 같은 컨셉의 거를 사놓으면은 언젠가 입어. 제 눈이 거기서 거기랑. 이쪽으로 해서 가는 대지롱. 주차장 제1층으로 해서 갈 거야. 자. 일단은 가서 켤게요. 왜냐면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너무 어둡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냐면 지하만 나오면은 바로야. 동서병원.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인데. 원래 아파트 헬스장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너무 오래됐고 헬스장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뒤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굳이 차를 갖고 수원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안동 사는 사람들은 아직 녹음이 절정에 달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오후 3시가 다 되고 있네. 남들 보니까 막 설레어서 아침 7시부터 가가지고 막 줄 서 있다고. 어차피 5시까지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힘들게 그냥 끝나기 전에 나와가지고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결과 안 나와서 못 가는 거 아니겠지. 되게 웃기겠다. 동수원병 사전 예약자 안 된다고?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헐. 잠깐만 전화해봐야겠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별관 6층이면 저긴데? 잠깐만. 내가 지금 음악 들을 때가 아니야. 큰일 났어 지금 또. 사전 예약자만 가능하다고? 잠깐만. 큰일 났네.
알았으니 빨리 전화를 좀 해봐요. 별관 6층으로 가는 게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왔네. 아, 나 머리 아프네 또. 어떡하지? 지금 그 머리 아파서 있어. 어떡하지? 아, 네, 혹시 코로나 PCR 검사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아, 예, 안녕하세요. PCR 검사요. 혹시 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혹시? 아, 지금 왔는데, 별관에 그러면은 들어가면 되나요? 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나를 또 찍어야 돼. 근데 여기서 못 찍을 수도 있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컨테이너가 있어. 근데 검사실인데, 여기는? 나가는 방향. 물어볼까? 아, 저기 검사 받으러 왔는데요. 저쪽이야? 아, 네네. 반대로 들어왔.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해서 예약을 안 해도 되네. 아, 나 깜짝 놀랐네. 예약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장소. 예방접종도 여기잖아. 아,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어. 선별 들렸어. 번호표는 뽑아주세요. 선별진료소는 이렇게 5시까지 평일에는 운영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9시까지 운영을 하고. 근데 나 어디 가서 뽑아야 돼? 가봐야 돼. 아, 네. 뭘 해야 되나요? 아, 네. 네. 아, 그 여행 가요. 괌이요. 여권 가져왔어요. 네.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권 드려요? 아, 네. 아, 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짠. 네, 고맙습니다. 네. 보면은, 아, 네. 여기 있습니까? 접수 수납. 아, 네. 저 일단 계산은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아, 주차는 영수증 보여주시고 가십니다. 와, 금방 되네요. 내일 아침이면. 아, 뭐 하나 궁금한데요. 토요일 날 저녁 때 나가는데요. 네. 일요일 날 새벽 20분에, 여분 0시 20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받는 게 맞을까요?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차피 토요일날 도착하긴 하니까. 그럼 뭐 근데 이렇게 해서 내일 진료실 드리겠어. 오, 그냥 처음 와봐. 신기하다. 저기서 하고, 그리고 다음은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네. 아,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아, 예. 결과지는 내일 여권 갖고 오셔서 네? 앞에 건강 것만 네. 일찍 업무가 입사 시작해서 여권 가지고 여권 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친절하시네. 되게 검사하실 이렇게 오면은 검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아, 검사할까요? 네. 네. 아이고. 검사를 옆에도 있는데.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방.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2번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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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입니다. 되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검사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본관에서 이제 받아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막상 검사를 이렇게 받아놓고서 나는 이제 확인을 하겠지? 너무 친절하시고 동수원병원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수원병원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수원병원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굳이 수원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동수원병원에서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원웨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되게 나이스하게 해주셔서 깔끔한데?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왔는데 벌써 또 다 왔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 제 거주지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면 돼, 사실. 그래서 내일도, 아, 내일은 근데 뭘 좀 할 거라서. 내일은 뭘 할 거라서 저쪽으로 안 갈 거네요. 그래서 여기다 도착했네요. 아, 네. 이제 보시면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녁 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결과지도 나오고,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받으러 갔다 올 예정입니다. 받으러 갔다 오는 것도 후기로 남길게요.